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부의 남성현 교수입니다. 예, 지구 온난화라는데 왜 춥지?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0년 전쯤에 트위터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부정하며 여러 차례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뉴욕엔 지금 눈이 내리고 매우 춥다. 우리는 지구온난화가 필요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처럼 비꼬는 표현으로 그동안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를 경고해왔던 과학자들한테 당시 북미 대륙에 발생했던 중위도 한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지구온난화를 중국이 미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대표적인 사기극 정도로 치부했고, 2015년에 극적으로 195개 협약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갖게 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2019년에 미국이 탈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현재 미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그 당시 미국이 탈퇴를 이어갔었다면 인류의 기후위기 대응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뻔했었습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라고 하든지 기후변화 부정론자라고 하든지 트럼프 전 대통령 포함해서 지구온난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맹신하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 허구설은 과학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지구온난화가 허구라는 이런 비상식을 맹신하는 걸까요? 또 이들과 달리 지구온난화 자체는 인정하지만 아직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느니, 또 위험성이 과장돼 있다느니, 아니면 그 원인이 인간활동 때문이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펴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사실상 과학계에서는 논쟁이 끝나버린 이 해묵은 지구온난화 원인을 두고 마치 현재까지도 반반씩 나뉘어서 인간활동에 의한 건지 아닌지 이것이 논란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호도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이 언론 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합니다. 미국, 영국 등 6개 연구팀이 지난 2016년 지구온난화 관련 주제의 연구 논문 약 12만 편을 분석했는데요.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런 가설을 받아들이는 과학자가 무려 97%에 달했다고 합니다. 단지 3%의 과학자들만 여전히 지구온난화 원인이 인간활동과 무관하게 지구의 자연적인 기후변동성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과학적 진리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가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치열하게 검증하는 이런 자연과학 분야, 특히 지구과학 분야에서 애초부터 100% 동의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97%라는 수치는 절대 다수의 과학자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인 팩트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과학적인 논쟁은 사실상 이미 끝난 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상식이 된 과학적 사실을 두고 언론이 기계적인 중립을 외치면서 마치 논쟁 중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기후 음모론을 맹신하는 사람들은 일부의 과학적 사실들을 과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흑점활동으로 알 수 있는 태양활동의 결과로 우주선의 강도가 변화하면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하고요. 또 고대 역사서의 기록에 근거해서 중세 온난기, 그러니까 서기 800년부터 1200년경 이때는 그린란드가 초원 형태였으니까 지금보다도 온도가 더 높았으므로 오늘날의 지구온난화도 산업화 이후 인간활동과 무관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 일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구 평균 온도 그래프와 태양활동 변화 그래프는 1980년대 이후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오늘날의 지구온난화를 태양활동 결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증명이 됐습니다. 또 중세 온난기에는 지금보다 높은 온도를 보인 지역이 그 유라시아 북극권, 그다음에 그린란드 남부, 북대서양, 그리고 북미 대륙의 동부 그런 정도였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보다 오히려 낮은 온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지구 평균 온도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장기간 지구 평균 온도가 2000년간 이렇게 변화를 보게 되면 현재처럼 이런 지구 전체적으로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한 기록은 거의 지구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태양 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산업화 이후에 인류가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급격히 증가시킨 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이 온실효과를 강화시켜서 오늘날 전례 없는 속도로 지구 평균 온도를 높이는 빠른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그런 핵심 원인이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학자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 음모론 중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조금 더 따뜻해지면 오히려 좋은 기후로 바뀌는 지역도 생긴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기후 대응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식의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과학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기후변화 논의의 초기 용어인 이 지구온난화라는 표현 때문에 쉽게 하는 오해지만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이제 지구가열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요. 예, 지구온난화로 표현되는 이 지구 평균 온도의 급격한 상승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전 지구적인 이 총체적인 환경 변화 중에서 단지 평균 온도 상승이라는 한 가지를 나타내는 지표에 불과할 뿐입니다. 극단적인 기온, 기온이 아주 높은 폭염, 또 반대로 아주 낮은 한파, 이런 극단적인 기온 변화를 비롯해서 또 강수 패턴의 변화 때문에 가뭄이나 폭우, 또 폭설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서 지구 곳곳에서 전례 없는 수준의 기상이변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의 특성도 바뀌어버리고 수많은 동식물의 서식지까지 바뀌기 때문에 농업과 생활 방식 자체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염병 충격도 심해질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지구 환경 파괴를 막는 기후 대응을 제대로 그것도 단기간 내에 하지 못하면 저개발국, 특히 빈곤층은 머지않아서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고 환경 난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기 때문에 인류의 절멸까지 우려해야만 하는 아주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기후위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 논쟁을 비롯해서 이 기후 음모론은 과학적인 팩트에 근거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면서 벌어지는 일종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 기후 음모론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때문에 돈벌이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레타 툰베리 같은 기후 환경 운동가들이 기후 위기를 과장해서 전 세계의 그 히스테리를 부추긴다는 식의 그 기후 음모론을 조장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이걸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돈벌이 수단에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기후 위기의 과학적인 실체를 깨닫고 시급하게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이 중차대한 골든타임에 기후위기가 과장된 것이라는 식의 생각으로 이 대중과 사회의 실천 동력을 약화시키면서 핑계거리만 늘려나가는 이 기후 음모론이 확산하는 이런 현상은 모두가 경계해야만 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이 과학기술 자문을 담당하는 학술단체가 있는데요. 예, 바로 국립 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Science가 그것인데요. 예, 거기에 소속된 과학자 250여 명이 최근에 하나의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학술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이 성명 내용은 기후변화와 과학의 고결성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성명을 통해서 이 과학자들은 이 정치가들이 온갖 과학자 괴롭히기, 과학자들에 관한 노골적인 거짓말 이런 것들로 기후과학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치적인 비난 이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적인 탐구 정신이 아닌 특별한 이해관계나 도그마에 휩싸여서 정치적인 공격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이 유력하고 포괄적이며 또 일관성 있는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성명에서 요약하면서 강조한 과학적인 결론은 총 다섯 가지인데요. 네, 첫째는 지구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지면서 온난화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지난 세기 동안 증가한 온실가스 대부분이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서 또 산림 파괴를 통해서 즉 인간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셋째는 오랜 지구 역사에서 자연적인 요인으로 일정 부분 기후변동을 겪어오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인위적인 기후변화가 그런 자연적인 기후변동 원인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넷째, 지구온난화는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또 평균의 수면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상승 속도도 빨라지는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전 지구적인 물순환, 수문순환의 변화가 생기면서 각종 재해를 가져오고 또 해양 산성화 등을 동반하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합적으로 결합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후변화가 해안 공동체, 도시, 또 식량과 물의 공급, 해양과 담수 생태계, 산림, 산악, 그리고 고산지대 등등 전 지구적인 환경을 총체적으로 위협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과학이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진 연구 결과가 아니고 원래 미래 기후를 예측할 때 절대적인 확실성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원래 불가능하고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씩 실수를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발견 과정에서 오류는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인류의 과학 지식을 계속 갱신해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부 데이터의 오류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계에서 수많은 연구자를 거쳐서 오랜 기간 철저하게 검증된 변하지 않는 근본적인 결론, 즉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와 전례 없는 속도의 지구온난화, 이런 것은 현 시점에서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인 팩트인 것이죠. 지구온난화가 필요 이상 정치적 담론으로 사용되면서 엄밀한 과학적 연구 방법과 데이터의 근거에서 축적된 이 과학적 팩트까지 부정되거나 평가절하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현재 과학의 속성상 불가피한 불확실성만을 이유로 그동안 제시된 유력하고 포괄적이며 일관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을 외면하고 사회적 대응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지구의 기후에 관한 수많은 과학적 증거들은 각종 학술 저널을 통해서 학계에 발표되었고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 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지구온난화 원인은 점점 더 분명해졌죠. 1990년 1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 발간 당시만 해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자연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 활동에 따른 인위적인 요인 때문인지 뚜렷하게 결론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의 지속적인 상승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낮았지만 그 발생 원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과학적 증거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또 축적되면서 이 발생 원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인간 활동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크다는 그 내용이 바로 1995년 제2차 평가 보고서에서 언급됐죠. 그래서 1997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 교토 의정서를 채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미친 인간활동 영향을 2001년 제3차 평가보고서에서는 66%, 2007년 4차 평가보고서에서는 90%, 2014년 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95% 이상이라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 2월에 승인된 6차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는 그 확률이 99%에서 100%, 즉 인간활동 영향임이 명백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특히 당시까지의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오늘날 지구온난화가 인간이 초래한 것이라고 완전 결론을 내렸던 그 4차 평가 보고서로 인해서 이 IPCC 과학자들과 그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2007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져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공로 때문이죠. 새로운 연구 결과와 근거들에 의해서 이 과학적인 팩트가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인간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근본적인 결론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명백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발표된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약 100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1.1도 상승했는데요. 이것은 5차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0.85도에 비해서도 더 높아진 수치고 강화되고 있는 온실효과만을 고려하면 벌써 1.5도를 상승했어야 하지만 온실가스 외에도 인류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영향으로 그나마 0.4도가 덜 오른 것이죠.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이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상승하게 될 이 미래 시점도 2021년에서 2040년으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2018년에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에서 제시했던 2030년에서 2052년 이 전망에 비해서 10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라서 충격적입니다. 즉 현재 시점에서 지구온난화는 1.5도 수준에 이르면서 아비규환이 시작되는 디스토피아가 펼쳐지는 상황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온난화와 함께 전지구적으로 총체적인 환경변화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는 점은 2019년에 발간된 해양과 빙권의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도 빨라지고 있고 극단적으로 바닷물의 온도, 수온이 높아지는 고수온 현상 이런 고수온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또 태풍과 열대폭풍은 더 위력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과 파랑 변화로 인해서 해안 도시들에서는 현재 100년에 한번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2050년에는 매년 겪게 될 것으로 그렇게 특별보고서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2100년까지의 전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에 대한 특별보고서의 전망치는 2014년 제5차 평가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보다도 더 높아졌고 이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경우 매우 심각한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미래 기후를 예측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기후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물리법칙으로부터 기후를 수치적으로 푸는 이 초기 기후 모델 개발에 초석을 다진 공로 때문에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전통적인 물리학자가 아닌 대기과학자 슈크로 마나베 교수님과 물리해양학자 클라우스 하셀만 박사님에게 수여했습니다. 노벨재단도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기후모델은 초기 기후모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정교해졌고 대기와 해양뿐만 아니라 빙권, 그리고 생태계 등등 이 지구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요소들 간의 이 복잡한 상호작용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교한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수치 모델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 세계 주요 기관의 40여 개 내외의 기후 모델 그 결과들은 서로 각각 다른 미래 기후 예측 결과를 제시하지만 각각의 모델이 가지는 불확실성 외에도 또 서로 다른 모델 사이의 불일치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후 모델의 미래 예측 결과 사이에는 공통되며 일관성을 보이는 부분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달라지는 미래 기후를 어느 정도까지는 매우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6차 평가 보고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인구 통계, 경제 발달, 복지, 또 생태계 요소, 자원, 제도, 기술 개발, 사회적 인자, 정책 등에 의해서 다각도로 결정되는 5개 공통사회 경제 경로 그 시나리오별로 2100년까지 예측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된 가장 최근 예측 결과에 따르면 어떤 시나리오라도 일시적으로나마 1.5도의 지구온난화 도달하는 상황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구 평균 온도 1.5도 상승을 잠시 경험하고 다시 감소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탄소 저배출의 시나리오와 1.5도, 2도를 넘어서 3도, 4도 그 이상으로 올라서 정말 막장까지 치닫는 그 고배출 시나리오
이 두 시나리오에 따른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고배출 시나리오는 기후변화 임계점을 넘어서 티핑포인트를 넘어가서 완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과학 지식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극심한 각종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가 더해지며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지구 환경으로 돌변할 것이라는, 즉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1.5도를 넘어서 2도, 3도, 4도로 치닫는 상황은 단순히 지구 평균 온도만 조금 오르는 그런 변화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대기의 전반적인 습도가 증가하고 극단적인 기상이 일상화되면서 고산지대 만년설과 빙상 형태로 존재하는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서 사라지고 전지구 평균 해수면과 일부 지역 해수면은 매우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 산성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양 환경이 변하며 해양 생태계를 포함한 지구의 생물 전반이 서식지를 완전히 바꾸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현 인류 문명으로는 적응할 수가 없는 그런 지구 환경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절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1.5도 수준에서 완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만 우리 인류가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뜻입니다.